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성과 얘기는 쓰리. 안녕하세요, 엔시니어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마크씨? 여기는 바로 SM 엔터테인먼트 지하입니다. 지하 주차장. 여기는 지하. 바로 지하 주차장인데요. 바로 저희 뒤에 저희가 원래 이제 타고 다니는 저희의 카발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근데 반대편에 가면은 또 다른 차가 준비돼 있다고요? 아,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시크릿 미션을 위해서. 네, 시크릿 미션을 위해서 제작진분들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일단 let's 가보도록 하죠. 레스키리, 레스키리. 네, 여러분 안전벨트 다 했죠? 네. 네, 이제 저희는 출발을 할 건데요. 이런 거 진짜 너무 네. 좋아. 진짜 이런 거 저희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맞아. 저희 스쿨어택에 저희 NCT 127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도착해서 보고 네, 싶어요. 네, 빨리 도착해서 또 그때 만나 뵐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출발했으니까 이제 형, 밖에서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맞다 맞다 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 조심해. 여기 이렇게 좀 블라인드 쳐주고 또. 저 옛날에 그 이 프로그램 옛날에 했을 때 봤거든요. 진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러 가게 될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더 설레. 우리도 진짜 서프라이즈로 가고 싶다. 와 진짜 아무도 모르겠지 지금. 진짜 와 대박이다. 이제 학교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네. 어서부터 진짜 조심해야 돼. 말수 좋다. 카메라 내려주세요. 마이크 뗄까요? 마이크도 떼야지. 요즘 어떤 시대인지 마이크 달고 다니는 학교 학생이 어딨어. 주인공도 아닌데 괜히 긴장되네. 자 일단 저희가 야 학교에 무사히 잔입해서 아주 무사히 들어왔죠. 이거는 거의 예. 반 성공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 문제는 우리 어택 스타들입니다. 아 저희 어택 스타들이 예. 잘 들어올 수 있겠죠? 또 이게 또 되게 애매한 게 지금 그 어택 스타가 올 시간이 지금 이 학교 학생들 등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도착을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좀 나가서 망을 좀 볼까요? 아유 그러다 걸려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참. 예예. 예. 네. 와우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밖에 학생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전주 사대부고 저희가 지금 이 학교 주변을 계속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크릿하고 들키면 안 되니까 지금 한 다섯 바퀴 정도 돌았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누구 놀래키고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놀래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 그래요? 놀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럼 하차하셔야겠는데. 그럼 하차하셔야겠는데. 그럼 일이 정말 없어서. 아니 무슨 일이 없어요. 천하의 놀래키가. 아, 예. 아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그 사랑 받지 않는 이모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게 되시오. 와 긴장된대. 긴장돼. 진짜 We're being too secre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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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 필요 없어요. 오늘 스쿨어택 2018의 주인공
어택스타는 NCT 127. 와. 이분들이 나올 줄이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유닛3.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야. 야. 저희가 스쿨 어택이라는 프로 아십니까? 옛날에 봤어요. 몇 살 때? 그때가 몇?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본인 학교에 온 적도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오진 않았습니다. 그 어떠셨어요? 학교 다닐 때 좀 인기나 다 낯을 가려가지고. 맞아요, 낯을 네, 많이 가려. 다 낯을 많이 가려. 근데 여기 또 구리에 육대천왕 한 명 있거든요. 아, 뭐라고요? 구리 육대천왕. 육대천왕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도영 씨가. 네. 야. 구리 육대천왕 본인이 지은 거 아니면 제가 본인이. 아니. 왜 이래? 아, 육대천왕. 방송이라고 지금 약간 뭐하는데요? 야, 우리가 천왕님 앞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부회장도 했어요. 아. 그냥 학생회 임원하고 그래서. 아, 육대대천왕. 그럼 5대, 4대랑 서로 다 알아요? 사실 말이 6대지 제가 1대여서. 제가 1대여서. 아. 밑으로 5대가 더 있었다. 야. 아니지. 다섯 명이 다 덤벼도 안 된다. 장난입니다. 어쨌든 저희 스쿨 어택이 10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나 또 대단한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어택스타 분들께서 등교할 시간입니다. 저희가요? 네네. 일단 저희가 한 명을 뽑아서 학교로 잠입을 해야 되는데요. 와. 택배기사로 변신을 우와. 해서 우와. 교무실까지 택배를 갖다 놓고 오면 됩니다. 우와. 우와. 아, 원래 택배 잘 안 오는데. 만약에 들키면은 가야 되나요? 이제 바로 차 타고 그냥 가면 돼요. 안 들켜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일단 좀 하고 싶으신 분이 난 자신 있다. 네. 저도 하고 싶어요. 굉장히 연기력도 요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적절해. 도영 씨는 구리 천왕이지 여기 전주 천왕은 아니잖아. 전주 사람 모르거든. 전주에서는 저분의 명성을 모를 수도 그럼요, 있어요. 예. 전주까지 접수하고 오겠습니다. 만약 들킬 상황이 온다. 그러면 들킬 것 같다. 뭐 어떻게 한 명한테 들키면 그 사람을 포섭할게요. 어떻게요? 일로 와봐.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안 돼요. 안 돼요. 너만 알아. 정말 위험한 위험 발언. 바로 그러면 그 친구가 아, 자기만 네. 네. 아 정말 야. 우리 도영 씨 너무 순수한 순수하네요. 순수한 친구예요. 그러면 일단 분장을 위해서 분장 한번 뒤로 가서 좀 분장 하고 와봐요. 파이팅. 네, 지금 현재 교무실 상황이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신데 오셨네요. 여성 선생님 한 분이 됐어요. 와. 오. 아 진짜 모를 것 같아요. 형. 근데 은근 또 잘 어울려요. 안경이 그리고 그냥 안경이 아니야. 아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 아 여기 카메라가 있구나. 우와. 손가락 하나. 지금 교감 선생님이 받는 분이 교감 선생님이잖아요. 교감 선생님하고 저희만 알고 있어요. 아 저분이. 교감 선생님이요? 교감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저는 좀 한 가지 걱정인 게 이게 도영 씨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교감 선생님의 연기가 어색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여기서 듣고 지시해 주시죠, 형들이. 무슨 지시를 해요? 지시 있나요? 이어폰 끼는 걸로 아는데? 아, 이어폰을 끼는데 그걸로 그냥 음악을 들으시면 돼요. 음악을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아, 약간 릴렉스하기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기가 막히죠? 미술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뒤로 나가빠질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도영 씨 처음 뵀는데 약간 덤벙거리는 스타일 아니야? 약간 허당 느낌이 조금 있는데? 허당 아닙니다. 허당 아니에요. 여보세요, 도영 씨? 네. 지금 상황 어때요? 출발 안 했나요? 저 출발했습니다. 어?
지금 어떻게 복도예요? 아직 강당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택배가 강당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요? 갑니다. 지금 출발, 출발. 오, 진짜 완전 제대로 된. 안녕하세요. 크다. 누구랑 인사를 했는데? 저 지금 탑차 운전 해주시는 기사님이랑 인사했습니다. 아, 택배 차를 탔어요? 네, 택배차 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강당까지는 무리가 없었던 거죠? 네, 강당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목소리 지금 막 더듬는데 지금 긴장했어요? 지금 이쪽을 쳐다보는 여학생 두 명이 있어요. 당연히 쳐다보죠, 택배니까. 아, 그렇겠어요? 여학생이 뭐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많이들 나와 계시는데요? 오. 어떡하죠? 저 근데 진짜 들키면 어떡해요? 들키면 멤버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도영 씨, 저희는 여기서 얘기 나누고 있을 테니까요. 네네. 네. 그래도 외롭지 않게 계속 얘기해주세요. 네, 들리게 좀 해드릴게요. 들리게 해주세요. 네, 대신 네. 말은 하지 마세요. 네네,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씨? 네. 네. 저 이제부터 말투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3학년 친구들 졸업 앨범 촬영 중이래요. 아, 네. 그럼 계속 돌아다닐 수 있겠군요. 어쨌든 지금 3학년 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지금 진입했나요? 네, 진입했습니다. 저 너무 금방 찾았어요. 아, 바로 앞에 있나요? 네, 바로 앞에 있어요. 이거 너무 쉽게 끝날 것 같은데요? 아. 노크했어. 택배요. 택배요. 노크했어. 택배요. 쳐다보셨죠? 그 정승은 교감 선생님 어린지. 그 정승은 교감 선생님 어린지. 아, 지금 여 선생님이 보고도 몰라요. 예. 와, 일부러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빛으로만 하고 왔어. 아, 이거 미션이 너무 쉬웠다. 했던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쉽습니다. 재밌는 거 시켜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안녕하세요. 저기요. 네. 지금 미션이 너무 쉽다고 하시니까. 네, 너무 쉽습니다. 저기 들어가자마자 그 눈 마주친 여자 선생님 계시죠? 네네. 그분한테 매점 위치 좀 알아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와. 아, 지금 다시 돌아가서. 실례합니다. 혹시 학교에 매점 있을까요? 실례합니다. 혹시 학교에 매점 있을까요? 네. 아, 지하. 감사합니다. 지하, 감사합니다. 와. 아니, 근데 선생님 바로 알려주셨어. 이러다가 괜한 자신감 붙겠는데. 그러니까요. 학생들 좀 마주치고 싶은데. 학생이랑 마주치는 거, 이거 봐. 괜한 자신감 붙었다니까. 마주치면 안 돼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학생들입니다. 뭐라고요? 전방 학생 6명. 학생이 많다는데요? 네. 갑자기 부서. 네, 국도를 지나가는 여학생 6명을 발견했습니다. 마주쳤나요? 한 10m 그 정도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아, 돌아갈까요, 이제? 돌아오세요, 일로. 네, 가겠습니다. 아, 그때 학생들이 있을 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와우. 와우.
제일 지금 몸풀기로 가벼운 미션을 했는데 지금 팀 내에서 너무 에이스를 내보낸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보다 쉬운 게 있겠어요? 정말로 두 번째 잔인 미션 좀 소개해 주세요. 두 번째 미션은 엄청납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위험한 미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사진을 찍는 날이에요. 와. 누가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카메라를 찍어주신 졸업사진 찍어주시는 분의 보조 스태프로 진출을 해서 진짜. 졸업사진을 찍는 학생들 사이에 직접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에 필요한 뭔가 물품들을 전달해주고 오는 이것도 역시 한 명이 도전할 수 있는. 혜천 씨. 네. 일단 형들은 외모가 너무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요. 엄청 태요. 진짜 안 느낄 자신 있어.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오, 떨려. 자, 일단 지금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죠. 오, 들어왔어. 와, 아이 들어왔어. 학생들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분들을 아마 찍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졸업사진을. 오, 이렇게 여기다 놔주세요. 대박이다. 반에 들어갔어, 지금. 저거 트라이포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리얼 사. 바로 옆에! 야! 바로 옆에! 아우! 아, 미안해요! 야! 바로 옆에! 아,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와, 눈도 안 마주쳤어. 와, 진짜 스코어 어택이다, 진짜. 이거. 와. 야. 성공했어. 아. 진짜 잘했어. 한 명도 못 알아봤어요. 자, 일단 두 개의 미션을 아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NCT 127 분들이 진짜 이제 이곳 학생들에게 진짜 선물을 주러 가보도록 할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파이팅 크게 외치면서 저희 둘이 스쿨 어택을 외치면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 외쳐주실까요? 네. 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스쿨 어택!
Have you ever wondered how singers and poets? 열립 1타 부동식이면은 두 개 이상의 1타 부동식이 묶여 있는 거. 눈을 떠봐 점점 커져간 너의 노래가
당신의 학교를 습격합니다. 스쿨 이곳 열기가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요. 아 지금 이거 열기가 장난이 아니죠? 네네 정말 뜨거워요. 예. 네 첫 번째 어택스타 NCT 127 박수 한번 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말 여기 NCT. 안녕하세요. 저희 스쿨 어택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요. 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진짜 저희가 새벽부터 이렇게 설레했는데 다행히 성공을 해서 저희도 너무 기뻐요.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 스쿨 어택이 10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와. 야 10년 만에 부활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주 4대부고 학생 여러분들이 전주 4대부고 학생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스쿨어택 2018 신청 게시판을 통해 일주일 만에 무려 2,000건이 넘는 사연들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중에 사연이 채택된 주인공이 바로 이 안에 있어요. 바로 이 안에 있어요. 무려 2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행운의 주인공이죠. 바로 박슬비 학생. 박슬비 학생 어디 있나요? 박슬비 학생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여기 NCT 오빠들 옆에 서시고. 근데 우리 박슬비 학생 자기소개 먼저 좀 네. 부탁드릴게요. 1학년 3반 박슬비 네, 1학년 반가워요. 3반 박슬비 학생이고 야 지금 우리 NCT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떨리죠? 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점점 뒤로 가면은 예. 한번 보고 오세요. 이재용 사랑해! 이재용 사랑해! 이재용! 우리 박슬비 학생의 꿈이 네. 아이돌 스타가 꿈이래요. 어떻게 정교생이 다 알고 있어? 잘하는 거 있어요? 네. NCT 춤을 출 수 있어요? 다 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스 노래 준비되어 있나요? 저기 혹시 앞에 저 친구도 같이 할 수 있대요. 저 친구도 저희 자 본인 소개 정재한입니다.
보스 어느 파트를 주실 수 있어요? 어디 하고 싶어요? 어디? 후렴 후렴. 진짜 안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정말 완벽했습니다. 영락 없는 저희의 에이스티즌이네요. 세기 학생 잘 부탁드려요. 세기 학생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쭉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번만 그러면 다 같이 저희가 해줄 테니까 듣고 싶은 말 하나 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 같이 실비야 사랑. 실비야 사랑. 실비야 사랑. 실비야 사랑해 해달라고. 자 멤버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실비야 사랑해. 실비야 사랑해. 실비야 사랑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여러분 다 함께 외치고 계속돼서 열정적인 우리 NCT 무대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외쳐볼까요? 스쿨 어택! Here we go! 시간이 되지 반드시 아마 고맙대 이제 나쁜 바를 걸어가든 못해 모두 따라와요 hands up in the air we back get away 이제 막 터질 거야 everywhere 나를 살펴봐 그리고 내게 스토리가 오래 젖어 젖어 언제 언제 꺼질지 몰라 popping your hair like it's metro no fire ready go fireworks are raising the sky I'm the biggest hit 모두 다 shit 터지기 직전의 feel 잊힌 사과 cherry bomb 쉽게 부담하는 기능아 이미 넌 빠져들어가 배치하는 지금 폭발 직전 느끼고 죽으니 두드려 노래 불러야지 라라라 거친한 점피도 다 뽑아냈지 다 깜짝 놀랐겠지 모두가 we gonna make it up I'm
마이크 테스트.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지?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스쿨 어택을 어택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지? 이제부터 달라졌어요. 제가 너무 이뻐서 문제예요. 수업 중쳤는데 돌아다니고 있으면 빨간 바가지를. 장학금을 잡아라. 노래 제목 맞추기인데 신조어 주관식입니다. 어렵다 진짜. 가사 받아쓰기. 진짜 어려워. 자, 그러면 모든 코스를 클리어하고 100초 안에 들어와야 장학금을 획득할 수 있고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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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